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택한 유세지는 승부의 추인 수도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접전지 마라톤 유세를 통해 사전투표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총선으로 향하는 마지막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접전지 서울 중성동 을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사전투표로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의 역주행, 폐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존재는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바로 국민뿐입니다. 이 대표가 사전투표 기간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에 이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찾은 건 초접전 지역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후 들어 이 대표는 전국 최다 의석이 있는 경기도의 격전지들을 차례로 읽으며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기 용인과 이천, 여주, 양평 등 경기 남부뿐만 아니라 포천, 가평, 동두천, 양주, 연천 등 경기 북부까지 마라톤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유세 중 대파가 달린 헬멧을 쓰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은 포괄적인 정권의 눈치를 보는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팔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파틀막,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대표는 경기 북부 지원 유세에선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현 정권을 직격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